안녕하십니까. 교대요. 화상융터 클리닉 미소사랑 원장 서정권입니다. 오늘은 약품에 의해서 화상융터를 입어서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고 결과가 아주 좋으신 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환자가 한 10개월 정도 그 후처치를 받았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이끼가 낀 것처럼 이렇게 덮여 있고, 그 속에 중요한 빨갛게 비유가 되기 시작하는 흉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됩니다. 비유가 되기 시작한 것이 더 이상 비유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은 물론, 하얗게 이끼가 낀 것처럼 되는 그 흉터를 정상 피부와 질감을 비슷하게 만들어줘야지 되는 이 압박감이 조금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대요. 화상융터 클리닉 미소사랑 원장 서정권입니다. 오늘은 약품에 의해서 화상융터를 입어서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고 결과가 아주 좋으신 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다 결과가 좋지만 이분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뜻하지 않게 화상을 입어서 저한테 어렵게 치료를 받은 환자를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분은 이제 2017년도에 저희 병원에 오셨는데요. 처음에 이제 미용적인 목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직원의 실수로 약품이 피부에 흐르게 되어서 약품에 의한 화상 흉터를 얻게 된 그런 환자입니다. 그래서 해당 병원에서 이제 실수를 인정하고 원장 선생님, 그쪽 원장 선생님께서 치료를 해주셨어요. 환자가 레이저 치료도 받고요. 그 다음에 침치료 있죠? 롤러로 이렇게 밀어서 흉터를 완화시키는 그런 치료 방법인데, 그 롤러 침치료도 같이 받고, CO2 프락션을 레이저도 같이 하고, 또 그렇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좀 받았습니다. 환자가 한 10개월 정도 그 후처치를 받았고, 그 다음에 흉터가 진행되는 상황에 봤을 때, 보통 저희 흉터를 치료하는 대부분의 병원들은 화상을 처음 당하고 나서 이제 화상 흉터 병원에서 상처 치료를 다 받고 나서 한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흉터를 좋아지게 하는 치료를 할 수 있느냐, 최소 6개월은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최소예요. 왜 그러냐면 그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에 그래프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상처의 치유 과정에 대해서 그래프를 보고 말씀을 드렸죠. 머츄레이션의 기간을 지나서 리모델링 기간으로 들어가게 되면 흉터가 더 좋아질 수도 있고요. 반대로 더 나빠지는 과정으로, 그러니까 상처에 치료되는 과정이 좋은 쪽으로 가면 흉터가 자꾸 옅어지는 쪽으로 갑니다. 우리 몸에 상처에 치유를 하는 과정이. 근데 이게 반대로 머츄레이션과 그 다음에 그 리모델링 과정 속에서 이 콜라겐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과정을 겪게 되면 비후성 흉터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흉터가 자꾸 나빠지는 쪽으로 갑니다. 근데 이게 아직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질 않아서 어떤 코스로 갈지, 이게 좋은 쪽으로 갈지 나쁜 쪽으로 갈지 의사 선생님도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래서 그 시기를 보통 보는 게 상처의 치유 과정의 그래프상 시기를 봤을 때 최소한 6개월 정도를 지켜보고, 이게 리모델링 과정에서 흉터가 나빠지는 쪽으로 간다고 판단이 되면, 아, 그때는 의사가 흉터 치료를 개입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전에는 좋은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흉터가 더 옅어지는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관찰해보는 시기가 6개월 정도 되는 겁니다. 처음에 화상을 당하고 아니면은 사고가 나서 또 넘어져서 다 다치더라도 다치고 나서 6개월 정도는 한 기다렸다가 다시 할지 말지, 흉터 치료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저한테 온 게 10개월째 왔습니다. 다치고 나서 그쪽 병원에서 계속 치료는 받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좀 안 좋은 쪽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6개월 넘어서면서. 그래서 저한테 의뢰가 들어온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직접 의사 선생님께서 저한테 의뢰를 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저간의 사정을 듣고 환자의 히스토리를 듣고, 그 다음에 심하지 않으니까, 이 정도의 흉터는 저희 병원에서는 뭐 아주 약한 화상 흉터에 들어가니까 제가
잘 해드리겠습니다. 치료를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처음에 이제 조금 시작을 할 때 약간의 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시작을 잘 했어요. 그쪽 의뢰하신 병원 원장님께서 저한테 직접 전화도 하셨고 부탁을 또 하셔서 제가 잘 치료를 해드리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친구는 처음 치료를 8월 달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17년 8월에. 그래서 이때는 제가 타입 B의 레이저로 아주 약한 강도로 에너지를 써서 치료를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치료를 하면서 뭐 환자가 뭐 특별히 불편한 건 없었습니다. 흉터 부위도 적고 흉터 자체가 뭐 그렇게 크지 않아서 뭐 걱정이 없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약한 화상 흉터는 의사 치료하는 의사로서는 뭐 부담이 없지만 이제 어떤 부담이 있냐면 이 피부 톤을 그러니까 텍스처 이 질감을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이끼가 낀 것처럼 이렇게 덮여 있고 그 속에 중요한 빨갛게 비유가 되기 시작하는 흉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됩니다. 비유가 되기 시작한 것이 더 이상 비유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은 물론 흉터가 좋아지게 하려면 비유가 된 게 그것도 없어져야 되고 하얗게 이끼가 낀 것처럼 되는 그 흉터를 정상 피부와 질감을 비슷하게 만들어줘야지 되는 이 압박감이 조금은 있습니다. 원래 약한 화상 흉터를 좋아지게 하는 게 사실은 어렵거든요. 이 질감을 정상 피부와 비슷하게 만들어 바꾼다는 거, 체인지 한다는 게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 환자분들은 또 그게 맞는 말이지만 대학병원 쪽에 돌아다니시면 좋은 소리를 못 듣습니다. 이런 흉터는 약한 흉터니까 그냥 가지고 사십시오. 치료하지 마세요. 방법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 들어요. 하지만 제가 좀 부담스럽기는 해도 제가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좋아지게 해드릴 수 있어요. 좀 어렵긴 하지만요. 이렇게 있으면 제가 치료를 할 때 뭐 크게 어려움 없이 치료를 하는데 이제 부담감을 갖고 일말에 약간의 부담감을 갖고 이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타입 B의 레이저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 친구는 치료를 하고 나서 뭐 특별하게 뭐 이상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그 듀오덤으로 계속 유지를 했어요. 어차피 이제 자기가 병원에서 실수로 사실 직원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는 뭐 사람이기 때문에 생길 수 있죠. 아무리 의사 선생님이 직원 관리를 잘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고는 사실 순간적으로 일어나거든요. 약품을 다루는데 환자 위에서 무언가를 주고받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환자 위에서 뭐 주사기를 건네준다든지 이러한 약품을 환자 몸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물건을 동료한테 건네주는 이런 행위는 안 돼요. 그러니까 환자를 돌아가면서 항상 이렇게 환자를 케어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그런 것들이 의료인들은 기본적으로 몸에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환자 얼굴 눕혀놓고 얼굴을 할 때는 더 그렇겠죠. 얼굴 위로 주사기, 의사 선생님이 주사기 주세요 그랬는데 환자 얼굴 위로 주사기를 쑥 가로질러서 이렇게 원장님한테 드리면 안 됩니다. 얼굴을 환자 몸을 피해서 원장님에게 드려야 돼요. 원장님이 약품을 달라고 그랬는데 여기 있습니다. 환자 얼굴 위로 쑥 지나가다가 엎질러 와요. 어이, 큰일 납니다. 그거는 얼굴을 비켜서 옆으로 돌려서 드려야 돼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의료인들은 기본적으로 몸에 숙지를 하고 또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두 번째 치료를 하는데 8월 달에 치료를 했고요. 3개월 만에 이번에 치료를 했습니다. 처음에 치료를 할 때 자기가 진짜 이게 좋아질지 굉장히 좀 의문이 좀 많았던 환자예요. 두려움도 컸고 왜냐면 병원에서 이렇게 사고를 당해서 지금 흉터가 생기기 일보 직전이고 흉터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환자 입장으로서는 뭐 자기가 굉장히 지금 불행에 빠졌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안심시키는데도 참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두 번째 치료를 했어요. 뭐 제가 뭐 특별히 그거를 입증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도 뭐 그냥 뭐 빈말로 뭐 괜찮다 좋아질 거다 뭐 이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두 번째도 이제 뭐 상태 좋고 첫 번째 치료 잘 됐고 이제 사진으로 이렇게 보면은 뭐 크게 뭐 발전은 안 보이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직은 뭐 증명이 안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야지 증명이 되니까. 그래서 두 번째 치료도 뭐 잘 했고 환자한테 처음에는 뭐 바셀린 드레싱을 하고 나중에는
듀오돔 드레싱으로 체인지를 하고 그렇게 치료를 했어요. 2월 달에 오랜만에 왔어요. 이 친구가 11월 달에 오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월 달에 또 왔습니다. 3개월 만에 왔어요. 자, 이때 이제 두 번째 치료한 사진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비후성 흉터는 잡혔어요. 비후성 흉터는 잡혔습니다. 빨갛게 된 부분이 있죠. 나머지 하얗게 된 부분이 얼마만큼 피부 색깔로 돌아올 거냐. 이렇게 이끼가 낀 것처럼 하얗게 덮여서 흉터가 얇게 있는 거. 요거를 피부 색깔과 비슷하게 텍스처를 어떻게 바꿔줄 거냐. 질감을. 자, 지금부터는 이제 그 싸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이제 해결이 됐어요. 두 번째 이제 하고 나서 그 두꺼웠던 부분이 가운데 이렇게 두꺼워지기 시작하는, 빨갛게 두꺼워지기 시작하는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됐어요. 나머지 전체적으로 이제 해결이 앞으로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환자가 이제 신경 쓰기 시작하는 거. 듀오돔을 붙이고 있으면 붙인 자리에 좀 자극이 있어요. 자극을 넘어서 조금 더 심하면 모낭염처럼 조금씩 조금씩 오돌토돌하게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게 또 잘 안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방치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친구는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듀오돔 때문에 생기는 그 가장자리로 까맣게 갈색의 레이저 자국이 생기는 거, 그 다음에 뾰루지가 가끔 생기는 거. 굉장히 치료하면서 신경 안 써도 되는 거를 환자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신경 썼어요. 저한테 치료받는 환자분들은 그 흉터 가장자리가 레이저 자국으로 갈색으로 변하는 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나중에 다 피부 색깔로 돌아와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듀오돔 내가 오래 붙이라고 하니까 가끔 이렇게 뾰루지 생기는 거 그것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저절로 다 좋아지면 방치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장담을 하니까 그거는 믿으셔도 됩니다. 저희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분들은 레이저 자국으로 가장자리가 갈색으로 되는 거, 뾰루지가 생기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걱정했어요. 젊은 친구였는데 뭐 치료받은 거 보면 제가 이제 세 번째 또 치료를 했어요. 잘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제가 이제 압박감을 받기 시작해요. 이제 하얀 색깔이 피부 색깔로 바뀌어야 되는데 해가면서 제가 이제 압박을 받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세 번째 했죠. 세 번째 치료를 할 때는 조금 약간 압박감을 좀 더 받아가면서 했어요. 치료를 하고 나서 조금씩 이제 진행 과정을 보니까 뭐 괜찮아요. 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하고 나서 또 특별한 이벤트는 없었고 치료 과정은 아주 좋았습니다. 이번은 뭐 너무 잘 돼서 치료 잘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치료를 합니다. 이번에는 오랜만에 또 두 달 만에 나왔네요. 두 달 만에 나와서 이제 네 번째 치료를 했습니다. 여기 탁 써놓네요. 뾰루지. 뾰루지 생겼다 이거죠. 이렇게 뾰루지 나는 거 뭐 방치를 해도 신경만 안 쓰면, 건드리지만 않으면 우리 피부가 다 해결을 해줍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네 번째 치료를 잘 받았어요. 잘 받고 이제 융통성 있게 지금 해왔던 대로 똑같이 두 달 동안 집에서 상처 관리를 하고 나옵니다. 조금 이제 뭐 가장자리 뭐 좀 갈색 자국이 나는 거 그거 좀 어떻게 없어지는 거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뭐 치료하는 동안은 계속 있는데 레이저를 하기 때문에 계속 있습니다. 또 레이저를 하면 할수록 또 갈색이 좀 약간 좀 이렇게 색깔이 좀 검어지는 그런 현상이 좀 있거든요. 어쨌든 치료를 하는데 아이고 이제 드디어는 이제 다섯 번째 하러 왔어요. 두 달 만에 또 왔네요. 7월 달에 왔어요. 다섯 번째 이제 네 번째 하고 나서 이제 다섯 번째 하게 돼. 이제 하얀색이 이제는 약발이 떨어져가지고 하얀색이 이제